자, 17번째 물건입니다. 17번째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15일마다 한 번씩 그 추첨 물건 하는 것이 32개거든요. 가능한 한 32개를 맞춰요. 가능한 한. 그중에는 뭐 30개 될 때도 있고 31개가 될 수도 있던데, 그러면 8개씩 제가 잘라가지고 동영상에 올려요. 본문은 이것을 그대로 해서 계속해서 동영상에 올리게끔 되면은 녹화를 해서 다른 데다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녹화를 해놓고 나서 8개씩 잘라서 네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3일이죠. 23일 1부 전편, 1부 후편, 2부 전편, 2부 후편에서 8개씩 4개로 나눠서 올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비공개로 바꿔버려 가지고 녹화한 걸 들을 수가 없게끔 만들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그냥 다 해놨더니 너무 그걸 녹화해서 돌려보내고 다른 밴드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오늘 지금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들어가서 보실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보실 수가 없게끔 일주일 동안만 들게끔 만들겠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직접. 그럼 어떻게 하고 낙찰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11월 달에가 저기 뭐야 음식점서부터 개방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네, 다음 달. 12시로 되고 늘리고. 그러니까 한 6명, 7명이 밥 먹으러 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다고. 그런 달 있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서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 날쯤에 그 현장 답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11월 달서부터는 아마 11월 달에는 4일 날이나 5일 날 하는데 5명에서 6명 정도만 모시고 하루에 6개 정도를 오전 오후에서 3개, 3개 정도를 답사를 가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밴드에 올리게끔 되면은 올리는 대로 선착순으로 해서 5명, 6명만 모시고 현장을 가게끔 하는데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식사는 물론 제가 해드리고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 제가 권리 분석도 해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설명도 해드리는 것도 맞고 교통비를 합쳐서 15만 원, 점심식 때까지 15만 원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서 다 좋았는데, 현장 답사 가신 분이, 이건 나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면, 그때는 그분한테만 간구를 하고 발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현장 답사 가신 분에게 그 입찰에 들어가는 걸 최우선권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은 모시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저하고 뭐 보조원하고 같이 가면은 5명이나 6명이면 밥 먹는 인원이 최대 8명, 7명 그런 정도 선에서 가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제가 날짜와 물건이 잡히면은 밴드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은 문자로 보내서 나가 가겠습니다 하시면은 그럼 가겠다고 또 가는 날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계좌번호를 올리고 입금순 되는 대로 6명을 자르는 걸로 선착순 그렇게 하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17번째 물건입니다. 화성시 남양읍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두 필지 중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대지로 돼 있죠?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은 농지증을 끊어야 되고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농지증 끊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 가격이 400평이다 보니까 4억 3천에 시작이 됐습니다. 약 평당 100만 원꼴에 시작이 된 겁니다. 100만 원꼴에 시작이 된걸 누가 100만 원꼴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고 지금 3차까지 떨어져서 50만 원 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땅은 아닙니다. 우선 생긴 게 뚱뚱한 고구마가 아니라 날씬한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지를 400평을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두 필지로밖에 분할을 못합니다. 여기 항공사진 보이죠? 여기 보면은 지적도상 보게끔 되면 요 가운데는 요거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에 건물, 이걸 사서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나요, 안 나요? 감사합니다. 또 누가 또안 난다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무슨 봐야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요 끝에 보면 여기 도로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나만 딱 찍어 있죠? 그러니까 도로로 평면돼 있는 것이 꼭지점으로 하나 여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끔 되면 임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1위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1위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남의 땅을 이용해서, 임야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쪽은 도로 꼭지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양쪽을 봤더니 요 도로는 꼭지점 끊고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아까 임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임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 아까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있죠. 건축법상 이렇게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락을 받아와야 한다.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다른 사람 땅인 경우에는 사용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우리 화성시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할수 있는 게 나무 하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합니다. 땅 주인의 동의.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아까 가운데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가 있었죠.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인서 없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는 가운데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자를 수 있으면 이거는 이쪽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이쪽도 이쪽 도로를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건물은 아까 이 남의 임야지만은 도로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요쪽인 경우는 꼭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끔 해야 되는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화성의 남양이라는 곳이 원래가 100여만 원을 가는 땅이지만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꼭지 쪽으로 만들어 놓고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50만 원 주고 사서 70만 원에 팔고 나와야 되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해서 낙찰 받아야 돈이 한 1, 20만 원이 생기는 평당 생기는 것이지 조금 높게 질러서 받아서는 10원도 생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1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일산 동구 사리원동 그러면 제가 여기에 8년 전에도 경매가 나왔었고 5년 전에도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도 49%까지 두번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49%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했습니다. 왜? 반가격으로 사도 팔고 빠져나오기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는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가격 정도 줘야지 낙찰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가격 정도를 주고 낙찰을 받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 다르냐? 제가 8년 전에 여기가 경매로 나와서 현장 답사를 갔었거든요. 현장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한옥마을이 한옥마을. 그래서 여기에 입구에 있는, 여기도 보면 이만큼이 한옥마을인데 여기 입구 있는 집이 여기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한옥을 지면은 싸게 줘도 평당 700만 원이고, 제대로 지면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50평짜리 한옥을 지면은 시공비만 5억이에요. 그럼 땅이 3억이면 8억이거든요. 8억에 반 가격으로 떨어져도 4억이에요. 왜냐면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옥만 들어오지, 한옥 말고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에 바깥에 경비 초소도 있고,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거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차를 바깥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만큼 경비나 세큐리티나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집이 이렇게 다 지어져 있지 않고, 한 대여섯 채 정도만 지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집이 거의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끝에 있죠, 끝에. 네. 이 끝에가 이게 지금 경매가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집이냐면 여기에 땅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한옥을 짓는 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한옥 짓는 나무를 다듬는 제재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어도 되는구나.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 한옥이 다 지어놓고 한옥 짓는 거를 제조소가 경매로 나온 거다 보니까 한옥하고는 관계없이 땅만 나온 거예요. 땅값이 비싸다 그랬어? 한옥값이 비싸다 그랬어? 한옥값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한옥값이 비싼 거를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억을 더 주고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몇 억을 더 주고서는 안 들어오다 보니까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번엔 한옥이 아니고 그냥 땅만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사서 목재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치워달라면 치워줘, 안 치워줘? 이게 최고 문제. 안 치워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낙찰 받고, 치워달라고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틀림없이 1년 내지 2년만, 더 빌렸습시다 그럴 거야. 그러면 그냥 빌려주면서 지저받으면서 한 2년 후에 거기 다 차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되고 나가면 한 2년 3년 후에 이 땅을 내가 준다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갖고 있겠다.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지저받으면서 지료받고 있어요. 갖고 있어.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아. 지저받으면서 갖고 있는 게 좋아. 지료받고 있는 게 있어요. 돈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더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농지인데 빨리 원상 회복을 해야 아니, 또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하게끔 되면은 뭐 이거는 당신이 얘기 안 해도 원상 복구 하겠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농지 지원 안 해준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만큼 여기 동네가 좋은 곳이고 경비 시스템이 잘돼 있는 땅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게끔 되면 막은 언덕에서 윗집이 저 남쪽을 내려다보는데 중앙권이 갈리지가 않아요. 완만한 정사로 돼 있어. 만약에 목재를 치워준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저기 뭐 조회사님이 이땅 하나 사갖고 3년 있다가 집 하나 지으면 내가 그로 놀러 갈게. 저희 그 목재소에서 뭐 단지 그 출입을 제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아니, 땅을 낙찰 받으면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는 차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어느 집에 갔냐고 물어보다 보니까 뭐 외부인들은 출입 못하게 하다가 아예 그 밑에다가 뭔 주차장이 있어. 그 밑에 입구에. 거기다 그냥 차 세워놓고 내가 걸어서 들어갔었어요. 그만큼 마을이 환경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땅 자체가. 19번째 물건입니다. 경일 씨, 지금 인천 살아요? 네. 일산으로 이사 오고, 고향으로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있죠. 예? 이게 일일로 이사 와. 고향지 덕양구가 인천보다는 좋을걸요? 예? 여기 제가 이렇게 봤더니, 3억 5천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졌거든요? 1억은 떨어졌는데, 이거 낙찰받아서 이사 가서 살고 있으면서 팔으면 이거 감정가대로 팝니다. 4억 주고도 팔수 있어요. 그만큼 못한다? 위치 자체는 좋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요. 이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집을 제가 이 현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집을 자세히 보니까, 한 30여 년전 정도쯤에 지은 집으로서, 그 당시에 집을 짓 때는 상당히 어떤다? 잘 지은 집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용도 지역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다음에 도로를 넓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마산 일부가 조금 어떤다? 잘려나간다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쪽 뒤로 건물 허물고 이 뒤로 다시 신다도 땅 자체는 집 짓는다는 충분합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이 있죠. 이 태양광은 요새 태양광이 아니고 30년 전 태양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요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물탱크거든요. 이게 낮에 태양광으로 써서 요 물을 얹히고 밤에는 심야 전기로 해서 여기 물탱크를 얹혀서 이 집에서 쓰는 온수를 이걸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30년 전에 태양광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옛날에 이렇게 슬라브 집을 지으면서 2층에 여기 다락을 만들고 있던 아주 전형적인 30년 전에 아주 잘 짓는 집의 전형이 이런 겁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고 여기 왼쪽에 골목까지 있죠. 골목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골목길에서 보게끔 되면 여기 굴뚝도 있죠. 굴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온돌집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 온돌집을 없애버리고 아마 이거는 그 보일러로 바꿨을 거예요. 바닥 코일로. 그래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으로 내가 다 봤을 때 이거는 이 집을 이사를 가서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서 가격이 떨어지지 여기를 들어가서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게 팔으면은 4억에 내놔도 1년 정도만 거주하면 그 안에 팔릴 거라고 본다. 이래. 정희 씨 일로 이사 가. 저는 이거 좋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한 1, 2년 거주하고 양도소득세 한 개를 내지 말고 팔고 와갖고 이 팔고 2년 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양도소득세 한 개도 안 내고 2년마다 이사 한 번씩 갈 때마다 5천만 원씩 버는 거야. 잘하면 1억 벌고.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지금 여기 살기 전에 그 이런 거 사가지고 이사를 좀 다녀서 한 2년, 3년 있다가 이사를 좀 다녔던 적이 한 대여섯 번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했어. 여보, 어떻게 살만하면 이사 가. 한 2년, 3년 지나서 얘 동네도 다 알고, 동네도 익숙해지고 살기 좋아지게 바뀌기만 하면은, 어떻게 살만만 하면 이사를 가? 내가 살만하면 이사 가는 거야? 돈 벌려고 가는 거야? 또한 번은 하도 뭐 했다가 내가 그 앞에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저기 뭐야 그 미분양이 돼갖고 1,000만 원만 주면 계약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오자마자 이거 내일 당신 이거 저기 뭐야 그 미분양 됐으니까 1,000만 원만 계약을 한다니까 이거 좀 가서 계약 좀 해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좀 코만 좀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때 그거 못했는데 한 3년 만에 그것도 한 1억 올라갔어.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바로 프리미엄 붙는데 뭘. 잠시적인 미분양 돼갖고 미분양 몇개된거 1,000만 원만 주면 계약해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야 1,000만 원 뽑아가지고 무조건 계약하라 그래 했었던 거죠. 아, 그때 뭐 경기도 광주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초월역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이 맨 처음에 진 것이 그게 미분양 됐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양평도 이게 별로 그렇게 괜찮지도 않은데 가격이 워낙에 싸게 됐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평수가 350평이 아니고 3억 5, 1억 3천에 그 2억 7천에 700만 원이었다면 나 공투로 들어가죠 그랬어요. 가격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양평읍 도곡리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내륙간 고속도로에서 쭉 올라오죠. 끝에까지 가면 양평이죠. 그 고속도로 끝에 가서 우측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내가 보기에는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신축 중인 건물이 5동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300평, 354평이죠. 그러면 5동이면 한 집당 몇 평이죠? 70평 아니에요. 70평인데 도로 10평 빼놓고 하면 60평이죠. 그냥 대지가 60평이라는 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0평만 돼도 저 나한테는 너무 다닥다닥 지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집을 줄 맞춰서 지어야 돼요? 그런 게좀 싫어. 완공도 안 됐는데. 완공 다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 채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필지죠? 네. 집시다 마른 거죠? 집시다 마르잖아요. 여기 집이 있는데 이게 한 60평 되다 보니까 집이 한 30평 차지하고 있고 앞에 한 30평인데 자동차 두 대만 되면 꽉찰것 같아. 내가 보면. 뭐, 이렇게 단풍나무 갖다 심고, 뭐,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 건데, 그렇지만은 1억 3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해. 또 너무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지어진 집은 이렇게 빨간 벽돌까지 지어져 있는 집이 있고, 아직 빨간 벽돌 안 지어진 집이 있죠. 근데 이 빨간 벽돌은 나중에 수치를 보리 집어넣고 마감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시멘트 벽돌이 이것이 그 조적조 벽돌로 해서 된 집이죠. 뭐. 가운데 도로를 이렇게 내놔갖고 집을 이렇게 나란히 두 줄로 나란히 줄 세워서 지어놨죠. 이런 것도 싫어. 아니, 앞에 집은 왼쪽으로 있으면 뒷집은 앞집 오른쪽 지어서 조금 넓게 봐야 돼. 앞집 뒤통수만 받아야 돼. 어떻게 난 설계를 떠나 이렇게 하는지 나 진짜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교수님 수업을 안 들었네. 나는 나가서 쓰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앞에 집은 가능한 오른쪽에 치우쳐서 줬고, 그 뒷집은 가능한 왼쪽에 치우쳐져서 좀먼 쪽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보이게끔 내가 배치를 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냥 딱 일렬로 줄 맞춰갖고 앞집하고 뒷집하고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 자체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들 그런 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게 해서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보여요. 옛날에 딱 떨어졌어. 군대도 좀 많이 죽만 떨어졌어. 진짜. 옛날에 뭐가 여러 번 21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244평이죠. 아니, 아무리 이천에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244평이 2,800원이 안 가는 땅 봤어요? 응? 11만 원. 율면도 그렇고 그 끝이 장황이 율면이 아니, 그게 끝이라는 제일 거죠. 보면 저기 뭐야, 율면이니 율면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전이고 도로 있는 옆에 있으면은 20만 원 이상 30만 원 가요. 그 다음에 돈, 건물 지을 수 있다면 4, 50만 원 가는 게 가격인데, 얘 보게끔 되면 244면 5,700원은 20만 원씩 좀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 20만 원 사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팔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아니 그난 처음에 제가 보기엔 이게 별로 지 않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돈이 되겠더라고.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왼쪽 땅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한국사진 보면 요 왼쪽 땅에 이 집이 차지하고 있죠. 이 앞에 주석 건물이.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 집이 이렇게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를 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도로를 자른다 그러면 이 집에서 사야 돼, 건물 허물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낙찰 받자마자 현황 측량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로 들어간 자리 표시해 놓고 여기 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이쪽 건물이 차지하는 걸 잘라 가지고 이쪽에 있는 건물이 포함된 건물 주인 보고 사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우리 땅하고 이 도로는 자르지 마라. 그냥 우리 땅하고 이 도로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보면 여기가 지목이 뭐죠? 전입니다.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이건 농지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농지증 안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거는 오래된 전해진 집이거든요. 항공 사진을 보면은 틀림없이 73년 이전에 집이 지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까지요? 2,800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앞에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래도
6, 7천 이상은 팔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싸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도 정말 너무하고 만약에 73년도에 항공사진이 없으면은 행정소송을 하고 저 건물을 양성화시켜야 돼요. 항공사진이 있으면 양성화시킬 것 없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농촌. 농촌 집들이 안 그렇잖아요. 선전하겠습니다. 광고가 또 나왔네. 이것이 진짜 농지경매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강의를 할 거고, 이 강의 끝나고 나면 토지개발 강의를 할 거예요. 토지개발 강의는 뭐냐면, 건축법에 대한 강의가 돼가지고, 12월 달에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런 것을 건축 허가, 신고, 이런 걸 가지고 강의할 예정이고, 이번 11월 달에는 농지가 좀 강의할 예정입니다. 22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원청동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매각도 아니고 건물 매각 제외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강제 경매로 2,800이죠. 그럼 여기 강제 경매로 2,800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근저당 설정이 여기 보면 8,400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빚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강제 경매를 갚을 확률이 많아요. 취하될 확률이 많고, 이것이 취하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근저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를 안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하를 안 시킬 수도. 어차피 양, 얼마에 파는 거, 아니, 양 내가 여기서 그냥 이참에 여기 설정된 빚도 갚고 이것도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이게 9,800이잖아요? 1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면 여기에 돈 빌려줄 때 배당이 먼저 2차로 가죠? 그 다음에 2차로 여기에 강제경매로 배당이 가죠? 그리고 나서 한돈 천만 원 받는 거를 가지고 여기 세입자가 나갔다고 되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는 취하돼도 돼.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주고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파는 거 가격을 공인중개사 얘기할 때 1억 4천에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팔아준다. 취하될 수도 있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취하될 때는 300만 원만 받고 취하서류서 찍어준다. 낙찰을 받게끔 되면 1억 4천에 팔아달라고 그런다.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동네의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인데 집이 그래도 쓸만해요, 집이. 집이 깨끗하고 이쁘죠? 정리가 돼 있죠? 옛날 흠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쯤 되는 그 집은 언제든지 우리가 팔아달라고 감정가보다 좀더 싸게 팔아달라고만 부탁을 하면은 70% 번다 하면 언제든지 팔리니까 한번 떨어진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고 입찰이 들어가라 했네.
23번째 물건이다. 부산시 서구 근린 생활에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건 우리 부산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가게끔 한 건데, 상권이 있는 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아해요. 밑에 보면 여기 뭐야? 추어탕집에서 월세 받고, 2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세 받고, 3층에서 자기가 거주하면은 연금 받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 딱 좋다. 이런 건데, 이것이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으로 나왔는데, 강제 경매로서 1억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 될 수도 있고 취하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취하 된다고 하면은 500만 원 정도쯤 달라고 해서 취하 동의서를 끊어주고, 만약에 경우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월세가 잘 들어오는 곳이 있는 곳에 3층 건물인 경우에는 또는 4층 건물, 그리고 1층은 저렇게 삼가지고 2, 3층은 두 개로 쪼개가지고 월세 받고 4층은 본인이 살고 하는 집을 제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3층으로 지었는데, 요 근래에 짓는다면 이게 아마 4층으로 지어서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고, 1층에 상가 하나, 2층, 3층을 원룸으로 쪼개서 두 개, 4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그러면 여기 1층, 2층, 3층에서 월세 들어오는 거 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산다. 해갖고 그냥 투자하는 물건이 이런 겁니다. 24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괴산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에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곳에 대지가 199평, 그 다음에 건물이 43평이죠. 건물이 좀큰 편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보면 1억 2700짜리가 지금 64%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가로 써서 나 단독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지 더 올려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본게 여기는 뭐가 있죠?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있죠? 근데 전입은 언제 돼 있죠? 87년, 87년도 돼 있죠? 근데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자, 보십시오. 주택.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87년도가 안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고, 거기에 있던 노인네는 옛날부터 전입, 급원 지수 전입돼 있으니까 옛날부터 전입이 돼 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집 상태는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이것도 2천 9만 원인데?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조회사님은 괴산은 너무 멀죠? 음성까지는 가도 괴산까지는 안 가죠? 모시고 가면 가야겠어요. 마당이 300평만 돼도 내가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당이 200평이라서 별로 이렇게 나무 심고 뭐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좁아. 한그 앞에 내가 보면 이렇게 간다면 한 1, 200평을 더 사갖고 그런 걸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엔 괜찮은 그런 것 같은데. 또 광고가 또 나왔는데 어떡하죠? 읽으세요. 목소리 좀 높이세요. 추천 물건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진행되고,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대면 강의를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지금처럼 대면과 동영상을 실시로 합니다. 4개월에는 60만 원이고, 1년 동안에 120만 원입니다. 그럼 8개월에 100만 원안 됩니까? 8개월에 100만 원은 없습니다.
4개월에 60만 원 아니면 1년 120만 원이다 보니까 수강료의 신청은